안녕하세요. 헤이.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오오오. 너무 신기하네. 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저 이것저것 구경 중. 네, 질문을 볼수 있네. Hello, how are you? I'm fine. How are you? 즙, my man. 즙. What's up? How you doing?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가지고, 네, 그쵸. 이렇게 라이브로 정말 제 1대1로 하는 라이브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뭐야? 또뭐 말을 했지? 잠깐만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1대1을 자꾸. 1대1 맞나? 네. 어쨌든 오랜만에 하게 돼가지고 어색하네요, 살짝. 살짝 어색하네요. 지금 머리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숨기고 있어요. 네, 방금 TMA 하고 나왔습니다. 상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 우리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또 팩트 뮤직 어워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요즘 근황 토크부터 해볼까요? 열심히 촬영 중이에요. 열심히 촬영 중이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가 잠시만요. 됐다. 예고 없이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컴백 언제예요? Maybe next year. Maybe. 네. 제가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 뭐, 네. 생각 중이에요. 항상 생각 중이고. 지금은 이제, 지금 촬영 중인 거 마무리부터 먼저 하고 싶고, 먼저 하고 싶어요. 잘, 일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집 가죠. 집 가야죠. 왜냐면 제가 또 새벽에 나가야 돼가지고 촬영하러.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인사드리려고 라이브 켰습니다. 터가 있는 것 같은데. 오, 봐봐. 있네. 오. 지금 쟤가 못 쟤는데.
오호. 오, 어, 어, 드럼 파이거. 오, 오, 분신술. 이것도 분신술. 분신술. 이건 그냥 이거지. 얼굴에서 발사하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오, 됐다. 왜요? 왜요? 아니, 왜? 오!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오랜만에 군대에서 너무 추웠고 또 좋았습니다. 필터가 있으니까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하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화장이 세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적당한 거 없나? 아 이거 말고 차라리 이걸로 있을까요? 이거. 이게 원래 내 경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지? 코가 없어. 콧구멍이 없어졌어.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있던데. 집 가는 길 라이브. 웨이백 홈 라이브. 저 요즘 그 많이 탔어요. 몸이 좀 많이 타가지고 막 껍질도 벗겨지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부러워져서 감사합니다. 그게 좀 힘들죠. 아 그 지워버리고 싶네.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스케줄. Yeah. In 10 hour. So I can sleep. Sleep well. I can't sleep well. But it's okay.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뭐 하는 거 없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글로벌 투표, 대중 투표, 글로벌 대중 투표 점수 그거 말씀드리고 조회수 말씀드리고 배틀 룰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뭐 그런 건데 뭐 슈퍼 나오시는 분들이 잘 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이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봤어요? 고마워요. 너 오늘 무대 잘한 것 같은데? 나 오늘 무대 잘한 것 같은데? 뛰어 내리고 봐. 막 그랬잖아요.
뜬금없이 키긴 했죠. 너무 뜬금없이 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집 가는 길 라이브 하고 싶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집가서 뭐 먹을지 생각중. 뭐 먹지? 나 어제는 그 바베큐 먹었는데, 그 오리 바베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에요. 덕, 말 그대로 덕 바베큐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뭘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뭐 먹지? 허쉬허쉬 많이 듣고 있어요. 허쉬허쉬 예이 미야비 허쉬허쉬 진짜 좋죠. 저 진짜 듣자마자 그냥 와, 미야비는 그냥 미야비구나, 다른 말이 필요 없구나 싶었어요. 근데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아. 그 계속 듣다 보면 내 얘기 목소리 나서 그런지 모르겠네. 허쉬허쉬 keep your voice still. 약간 이렇게 붙었잖아. Feels like a dream and I'm telling you slowly what I've ever seen. Walked down a street and I'm feeling so lonely. No one believes. Hush, hush. 自由と名ばかりの監獄の中。もちろん。押し殺す希望とトラウマ。제가 발음 잘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때 그 진짜 일본어 그 잘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녹음할 때. 내가 뭐였지? 내 파트 뭐였지? 내가 뭐였냐면 이면 미르코토 이루사레스니 도코카니 온도노 지분 가쿠시세키 타임. 아 이거다. 이거 난 이 부분 제일 좋아했어요. 이 부분은 진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거칠게 한번 뽑아보고 싶었는데 목소리를 딱 그런 파트가 있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보여드릴 거 많죠?
근데 또 이제 또 느꼈는데 너무 잦은 스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너무 스포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막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저도 내가 좀 참을성 있고 해야 여러분들도 좀 믿고 따라올 수 믿고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물론 믿고 따라오시겠죠. 아무튼 근데 조금 더 애간장을 태우고 싶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약간 설레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아마 스포가 많이 없을 예정. 예. 예. 물론 지금도 스포 많이 안 하고 있죠. 촬영하는 거 어떠냐고요? 뭐 뭘 촬영한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뭐 힘들어요. 힘들어. 네. 이게 내가 체력적으로 진짜 안 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잠을 잘 못 자니까 되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 힘들어요. 네. 지금 내가 몇 분 정도 했지? 좀 했네. 네, 우리 짱은 너무너무 항상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 또 지금 그 이제 커넥트 식구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진짜로 많이 행복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든든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거로밖에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너무 좋고 진짜 큰 동기부여도 되고 너무 좋아요. 아니 굳이 한 분 이런 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모든 분들이요. 모든 분들. 또 그렇게 막 역지 말아주세요. 안 좋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냥 너무 소중한 그런 패밀리십이랄까요? 너무 좋아요. 뿌듯하고. 이거 라이브 요청한 거 받으면 같이 하잖아요. 에이, 무슨, 내가 그거에 낚일 줄 알고. 그럼 다른 분들도 이거, 뭐야, 지금 1.3만 명이랑 동시에 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공평합니다. I'm fair man. 네. 네. Always healthy. Thank you. Thank you. 예스, we need cam for TMA stage. Really? You really want to see that? 일단 뭐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킨 이유는 또 오랜만에 시상식이었고 오랜만에 무대이기도 했지만 전 다른 걸 포커스를 해서 일단 또 상을 받았잖아요. 제가 상을 받았는데 이제 단순히 제 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다니티 분들 덕분에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렇게 직접 감사 인사로 전하고 싶었어요. 뭔가 공식 그런 데 말고 개인적인 그런 거였어요. 스케줄 끝난 거냐고요? 네, 끝났는데 이제 새벽에 또 나가서 집 가서 얼른 자야죠. 얼른 자야지. 밥을 먹고 잘까 안 먹고 잘까 고민 중이긴 한데 지금은 뭔가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그래. 아 그리고 이거 인스타 저장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저장하실 거면 하세요. 아르르 알렐렐렐렐렐. Where's Rooney and Peter? Rooney and Peter is in my granny's house. Yeah. 대전? Yeah? Maybe? 나 할머니 댁이 어딘지 내가 까먹었어. 대전 쪽이야. 아무튼 대전 쪽인데. Rooney and Peter in 대전. In my grandmother's house. Yeah, I love you too. Okay, 저는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좋게 좋은 무대로